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밥심입니다. 밥심. 꼭 식사를 하고 오시기 바라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는 좀 어색합니다. 네,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또 틈틈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대외무역법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는데, 일단 이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절대로. 왜냐면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2010년부터 이제 대외 외국환 거래법이 이제 무역 실무 과목으로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는 그죠? 매해마다 두 문제가 각각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대외 무역법에서 한 문제, 외국환 거래법에서 한 문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100점에 20점, 20% 비중은 엄청난 것이죠. 요거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뭐 20점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부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80%에 대한 그 심리적인 압박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내년 1월 달이 되어 가면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내가 미리 한두 번 수업을 듣고 조금씩 정리를 해 놓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에 닥쳐 가지고 겨우겨우 보고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또는 쫓기는 마음에 그 대외무역법이랑 나머지 그네 과목을 정리하는 분하고 심리적으로 그 임하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이런 시기에 시작하면 또 그게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지금보다 좀더 늦어진 시기에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것도 좀더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뭐 방법이 어찌 됐든 10월이나 11월까지 해가지고 대외에는 반드시 뭐 1회독 이상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 하실 때도 절대로 아무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물론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셨기 때문에 뭐잘 선택하신 거고요. 뭐 방법은 떠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현재 지금 안내된 과정 자체가 일주 한 달이죠. 한달 8회차죠. 8회차.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늘리려면 와 마음껏 늘릴 수 있습니다. 규정까지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두 달짜리 강의도 가능한데, 그렇게 과연 해가지고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 8회에 마치도록 노력은 할 것이며, 서비스 차원으로 분명 1, 2회 정도의 보강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늘리면 그건 여러분들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과목에 20%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두 달을 수업을 또 들어야 되고, 두달 동안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피로는 거의 뭐넉달 정도의 그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너무도 길게 뭐 빼지는 않을 것이고, 한 8회에서 뭐한 10회 정도 수준으로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역 그 실무 공부하는 것처럼 역시 다독을 하셔야 돼요. 다독을. 대외무역법도 처음에 체계를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외무역법도 제가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드리면 그런 체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다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특히 법과 영을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과 영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제 규정까지 나와 있거든요. 대외무역 관리 규정, 외국환 거래 규정. 그래서 제 교재에는 이 규정의 내용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만은, 법과 영을 구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소목차마다 이게 어디에 근거하는 법령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과 영으로 목차가 따져 있는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뭐 규정까지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 부분들은 뭐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시되,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하시고 규정을 시간을 가지고 점차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 이제 중반 부분, 그죠? 그러니까 대외무역법 전반부의 뒤에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도 마지막 후반부에 법령을 실어놨어요. 법과 영까지만 일부러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로 정리를 하시되 틈틈이 그 법령을 눈으로 익히셔라 라는 거고요. 대무역 관리 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법령 규정 이 부분들을 각각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수시로 눈에 익히셔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카페는 다음에 가셔가지고 냠냠 무역 실무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그 업로드를 시킬 테니까 출력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술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은 절차법적인 성격, 특히 외국환 거래법이 더 그런데 이제 절차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그 핵심적인 뭐 개념과 정의와 요건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 나머지는 거의 절차적인 부분이에요. 신청 어떻게 해라, 뭐 첨부해라, 언제까지 알려줘라, 통지해라, 보고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많게 전부 다 그거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만 목차화시키고 나머지들은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 법 0에 나와 있는 절차적인 이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또는 확실히 정리를 해 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작정 막 하시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뭐 기술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역 실무도 뭐 석 달 동안 수업을 들으셨고 대외 무역법도 뭐 두 달 정도 들으려고 하면 한 과목에 다섯 달 수업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업을 이제 10월 달 하고 뭐 11월 초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11월 중순까지 가겠죠. 하고 나서 그 12월 달부터 1월 달 이렇게 쭉 가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하루에 무리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그야말로 다독이 필요합니다. 무역 실무보다 더더욱 더 그런 접근이 필요해요. 하루에 30분이 됐든 또는 1시간이 됐든 소소하게 계속적으로 체계를 잡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지금 내가 다른 세 과목 내가 뭐 하기도 벅차니까 이거 나중에 몰아놨다가 암기 과목이니까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은 시간 지나면 뭐 3월 4월 돼보십시오.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기본도 지금 하기 벅찬데 내가 어떻게 이거까지 이거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요 시기에 수업 잘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틈틈이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눈에 익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간단하게 이제껏 나왔던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려보고 이제 이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도에는 대외무역법이 처음으로 이제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들어갔었고 이때 문제가 나온 게 뭐였냐면 전략 물자 확인서 제도 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 10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 물자에 대해서 그 수입 목적 확인서에 대한 개념이나 그 다음에 뭐 활용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2010년도에 처음에 출제됐었고 2011년도에는 어떤 문제였냐면 뭐 지금 감이 없겠지만 일단 들어만 두세요. 이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그 정주영 소 방북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소하고 트럭이랑 북한에 보낸 거 있었죠. 그러한 사례를 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외무역 법령을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야 이게 수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죠? 대북한 유상 반출이므로 수출 실적으로는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가 2011년도에 출제가 되었었고 2012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원산지 맞아요.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의 제기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2012년도에 맞을 겁니다. 2012년 아니네요. 2012년도에는 외화 획득, 외화 획득의 범위하고 이행 기간에 대한 부분 출제되었었고, 2013년도에 그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판정과 그 의의 제기 절차에 대해서 말아, 그리고 이제 올해 출제가 되었던 게 그 선적정 검사 관련된 그 조정 명령 제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대외무역법은 법과 영에 의해서만 나왔어요. 법 명예 규정해가지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규정까지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가 뭐 이제 몇 번 두 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은 그 할만합니다. 내용도 좀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무역 실무에 대한 그 거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법이 이제 대외무역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바로 이제 법 조항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무역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역 실무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국제 간의 상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제 간의 상거래를 뭐 협의의 무역과 광의의 무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뭐 협의의 무역은 물품에 대한 격지자 간의 상거래를 얘기를 했었고, 광의의 무역은 물품 등, 그냥 물품뿐만 아니라 뭐 영역 서비스 기술 자본 등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무역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국가가 돼가지고 이런 국가가 대외 무역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부흥을 시켜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거래 절차를 이제 무역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무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죠. 법. 그죠?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러이런 관리를 하고,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러이런 관리를 하고, 법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법이 아닌 그 행정적인 지도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인 지도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과징금이나 또는 뭐 시정 명령 등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법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특정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무역을 관리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법률이 뭐냐면 3대 무역 기본 법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외무역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배우게 될 외국환 거래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법을 3대 기본 무역 법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규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든 무역에 의한 관리를 이제 무역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무역 관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대외무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외무역법이나 쉽게 말하면 지금 개요 설명이에요. 개요 설명하고 이제 실제 시험은 거의 이제 법 내용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바로 1조부터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요. 대외무역법하고 외국환 거래법하고 관세법이 3대 기본 법규인데, 이러한 기본 법규들이 관리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른바 뭐 인적 적용 대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물적 적용 대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위 적용 대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외무역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랬죠. 무역 이렇게 격지자 간에, 그죠? 상이한 국가 간에 무역, 그냥 물품 등에 대한 상거래 행위죠. 이런 걸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대외무역법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대외무역법에서는 실제로 계약 체결 시부터 실제 돈 받을 때까지
대금 결제 시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법이 대외무역법이다라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에서부터. 외국환 거래법은 뭐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이러한 대금 결제에는 당연히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가 수반이 되겠죠. 그러한 대금 결제와 관련된 외환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제와 관련된 외환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 외국환 거래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관세법은 이렇게 물품 등이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겠죠.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특정 구역 관세선, 그죠? 통관선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 지역에서의 물품 등의 수출입에 관련된, 그죠? 대상이 이제 물품이 되겠죠. 물품에 대한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행위에 대한, 그죠? 아주 제한적인 구역에서의 관리를 이제 관세법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법규의 기본적인 그러한 의의적인 부분 또는 취지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대외무역법에서는 그러면 계약에서부터 결제일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누구를 관리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죠? 인적 대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구를 관리하느냐? 대외무역법에서는 현행 그 주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역업 신고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무역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라. 그래서 무역업자 또는 무역 대리업자, 무역 뭐 대행업자, 뭐 종합무역상사 뭐 이러한 주체적인 관리를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고 무역의 주체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누구나 다 무역을 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개인이라 하더라도 무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체에 대한 그 관리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그 인적 대상과 관련된 특정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역 거래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역 거래자는 무역을 실제로 하는 자, 그 다음에 무역을 하라고 시키는 자, 그 시킴을 당하는 자를 무역 거래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뭐 어떻게 관리하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주체를 그 명명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무역 거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역업 고유 번호 제도라고 하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이것도 뭐 누구 얘네들만 해야 돼 이런 제한의 목적이 아니라 통계 목적상 무역업 고유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무역을 하려면 요거 번호를 따 그리고 무역협회 신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게, 안 하면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서 뭐 벌칙 규정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무역업 고유번호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냐면 전문 무역 상사 제도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부활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활. 그래서 현행은 전문 무역 상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4년 1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이 신설이지 과거에는 어땠냐면 종합 무역 상사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SK 네트워크 대우 상사 뭐 이런 거. 그야말로 로망, 과거의 그 로망 뭐 상사맨, 그죠? 근데 과거에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업으로 하는 당사자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고 개방화되다 보니까 그 누구도 무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할 정도 되면 대부분의 기업은 다 무역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상사 역할이 극히 드물고 상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비중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거 유명무실하다. 폐지해. 이것도 필요 없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렸고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야 이거 민간으로 이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 한국무역협회에서 니들이 그냥 운영해 라고 했던 부분들을 올해 이제 2014년도에 법으로 다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지정하고 지정 요건을 규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대외무역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 규정이다.
신설 규정이면 일단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무역 상사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적 대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원칙, 원칙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전문무역 상사, 그러니까 대무역법에서는 인적 대상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게 결론이에요. 다만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개념들을 언급을 했던 부분인 거고, 대무역법에서는 뭘 관리를 할까요? 뭘? 요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하겠죠. 그 대상이 뭐가 되겠어요? 물품이죠, 물품. 그죠? 그래서 물품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품 등. 무역은 물품 등의 수출입을 얘기한다. 물품 등이 뭐냐?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러니까 누가 하든 물품이나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역에 대해서 대무역법에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적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물품이 뭐냐, 용역이 뭐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 대상,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무역법에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그죠? 수출과 수입, 격지자 간의 거래에서 물건의 이동,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수출이 뭐냐? 수입이 뭐냐? 대무역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반드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규정이랑은 정의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원 범위는 뭐예요? 대무역법상 수출입이기 때문에 이 기준만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이러한 계약부터 대금 결제 1년에 이르는 무역 거래 중에서 대금 결제와 관련된, 그죠? 결제와 관련된 외환 행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이 규정을 하는데 누구를 관리를 하냐라는 거죠. 누구를? 누구예요? 그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거주자에 대해서는 니네 이렇게 해야 돼, 비거주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면서 이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 법 다 상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이에 따라서 이거 신고해야 돼, 비거주자는 신고 안 해도 돼, 또는 BOK 신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신고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러한 외국환 행위를 취급하는 이른바 외국환 취급기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라고 하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그 기관을 또 규정해가지고 그 기관들은 뭐가 있으며 그 기관들의 수행 업무의 범위는 뭐가 있다라고 추가적인 규정,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갖춰야 될 요건은 뭐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주체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적 대상 또는 뭐 주체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물적 대상 뭘 하겠어요? 그렇죠. 외국환입니다. 외국환. 그죠? 원화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죠? 외국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외국환에 대한 취급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외환 행위 에 대해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환 거래법 제2조에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외국환 거래에서 적용되는 행위 대상은 요런 다섯 가지 유형이다라고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법에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관세법은, 이건 관세법 제가 공부를 한 지 오래돼 가지고, 주체 누굴 관리해요? 아, 그렇죠. 납세의무자 라고 쓰면 되죠. 수출자, 수입자, 납세의무자. 그죠? 그 다음에 물적 대상은 관세법 14조 맞죠?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죠? 행위 대상 뭐? 통관.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건 빼고 요거는 다 배우고 계시니까 요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고, 가장 기본적으로 뭐 크게 다 살펴봤습니다만 대무역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가능성 있어요. 그러면 인적 물적 행위 써야 된다. 또는 대무역법의 물적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표에 대한 접근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물론 뒤에서 보완을 하겠지만 외국환거래법 마찬가지예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인적 물적 행위 대상 쓰고,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행위 대상에 대해서 상술 하시오라고 하면 요거 다섯 가지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요런 개념적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외무역법에서 주로 살펴야 될 이슈가 이제 이러한 이슈, 외국환거래법은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외무역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할 내용이다라는 거고, 이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1장이 이제 총칙이고요. 총칙은 1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해당 법의 목적, 그죠? 대외무역법의 목적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도 제1조 목적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대외무역법의 1조도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관세법 1조도 무조건 암기를 하라고 그러죠. 그죠? 무조건 목적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슈가 제기되었다, 야, 대외무역법은 이런 걸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이하에서 네가 물어보고 중심으로 쓰겠다, 이렇게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조는 뭐냐면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무역 실무 시간에 공부를 했다시피 규정에서, 그러니까 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으면 그 정의는 무조건 그걸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무역법 제2조에 무역의 정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 뭐 수출의 정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 또는 그냥 대외무역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정의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2조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3조는 뭐냐면 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대외무역법의 운영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것만 자체적으로 나오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1조를 언급하면서 대외무역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에 뭐 중심으로 상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할 때 그 조금 양념처럼 쓸 수 있는 조항이 이제 제3조가 되겠고요. 제4조는 뭐냐면 무역 진흥을 위한 조치. 이것도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내용은 너무나도 쉬워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수준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5조는 뭐냐면 무역의 제한과 관련된 이른바 특별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치 중요합니다. 요거 충분히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뒤에서 쭉 보시겠지만 이러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특별조치가 뭐냐,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요게 그 내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요건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거나 또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야, 특별조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법에 의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공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공고를 하게 되는 거고, 뭐 사유가 해제되면 그 공고를 뭐 취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고를 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 특별조치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정리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명확하게 요건을 해야 되겠죠. 요거 절차입니다. 하려면 막 하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접 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벌이고, 뭐 조사를 벌일 때는 뭐 상대국과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통지를 하고, 실제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알리고, 그죠? 신청인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이러한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흐름이에요. 외국환거래법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내가 주로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시죠. 이러한 기술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5조는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6조는 정치 그 법령 관련된 뭐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장 총칙 대무역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총칙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특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2장에 뭐 2장 뭐냐면 통상의 지능이고요. 요거는 지극히 요것도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7조, 8조, 8조의 2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조까지. 그래서 8조의 2가 전문 무역 상사의 뭐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신설 규정으로서 그 연역을 말씀드렸었죠. 그걸 조금 버무려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왜 이게 개정이 되었으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은 뭐가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소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을 체크하셔라. 그래서 통상의 지능편도 물론 이게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내용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무역 통상을 지능하려면 어떻게 지능을 해야 된다.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누구한테 지원 요청해야 된다. 요청받은 당사자들은 협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총 그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절 단위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출입 거래의 원칙입니다. 원칙. 수출입 거래의 원칙. 그래서 수출입 거래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대무역법은 뭐예요? 일단 자유무역을 조정하는 거죠.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대무역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수출입 거래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이거는 이제 10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자유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즉 예외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외는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나 또는 금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제한 금지할 거냐라고 하는 이러한 요건이 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제한의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한과 금지된 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할 수 없냐? 아니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불합리한 거죠. 여기에도 역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즉 안 받아도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요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출입 승인 제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 승인 제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주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되냐? 수출입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받았는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받고 행위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겁니다. 대무역법 11조에서 이런 거래 안 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무역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수출입과 관련해가지고 수출입 요령을 각각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다 설명을 할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약사법에서 수출입 물품 할 때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의약품 수출입 할 때는 이렇게 해. 총포 도급료 할 때는 이렇게 해. 멸종위기 할 때는 이렇게 해라고 개별 법령에서 다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 59개 개별 법령에서 각
각각 물품의 수출입 요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할 때마다 개별 명령 다 찾아가지고 수출입 요령을 찾아서 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야 개별 법령에서 야 대외무역법은 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요것만 잘 보고 그거 말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령은 다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산통부 장관이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이게 통합공고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공고 제도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1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11조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라.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대해서는 12조에 따른 통합공고의 내용에 따라라. 무역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규정하고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는 양자가 다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요 관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독립적. 두 개 다 규정하고 있으면 두 개 다 받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면 요것만 받아.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 체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의 제1절은 수출입 거래의 원칙 규정입니다. 원칙.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유로운 거래를 모두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 즉 제한 금지 사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제1절의 수출입 거래의 원칙이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나중에 그냥 법령만 봐서는 그 체계가 안 잡히면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표현 익숙하시죠? 외획등용 원료 이것도 뭐냐면 수출입 거래는 자유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런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외획등 나 이거 이용해 가지고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건데 뭐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시작점이 뭐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무슨 말이냐면 1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수출입을 제한이나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 또는 금지된다.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획득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없이도 거래할 수 있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외화 획득용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원래 자유야라는 거예요. 원래 자유를 왜 규정해요? 그죠? 그러니까 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요건 제한 금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등용으로 쓰려면 혜택을 주마. 어떤 거 승인 안 받아도 돼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론 외화획득용에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규정해야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외획득이 뭔데? 그 범위를 알아야 되겠고 그 외획득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행 기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외획등용 원료에 대해서 그러면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세관에 신고하고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절차들이 물품의 그 거래편에 그 수출입 거래 제2절 외획등용 원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3절은 뭐냐면요.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무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대상으로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관련 규정이 제3절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럼 여기선 당연히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전략물자가 도대체 뭐냐? 그죠? 전략물자 수출 또는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략물자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전략물자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에 대해서 이런 통제된 전략물자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통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 그런 물품들은 이동하지 마. 그래서 이동 제한 또는 이동 중지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기출 문제 나왔던 것처럼 수입국 내에 어디에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니네 나라 정부에 가서 확인받아와, 수입 목적 확인서 받아와 라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이거겠죠. 허가 받아와. 수출 허가를 받든 뭐 상황 허가를 받든 중개 허가를 받든 이 허가를 받아와 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전략물자의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물자 받을 때는 허가를 받아라. 받으면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허가받은 기간은 언제까지며, 그 기간이 경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취소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제 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절은 플랜트 수출입니다. 그래서 대무역법 때 공부하셨던, 아 무역실무 때 공부하셨던 그 플랜트 수출 개념 맞습니다. 종합설비 수출.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즉 2010년도까지만 해도 대무역법에서는 산업설비 수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2010년도에 통일화해가지고 플랜트 수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 뭐 실제로 전혀 이런 뭐 용어의 그 혼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플랜트 수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플랜트 수출도 뭐가 되겠어요? 뭐가 플랜트 수출이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런 플랜트 수출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이 플랜트 수출은 알고 보니까 무역실무에서 배웠다시피 고부가치 종합 서비스 수출이다라는 거죠. 그거 장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능을 촉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4절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장 총칙, 2장 지능, 3장 수출입 거래, 그 다음에 3장의 2라고 해가지고 원산지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산지 제도가 제5절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5절 원산지 제도 이랬었는데, 체계를 바꾸면서 3장의 2로 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니까 뺀 거예요. 중요하니까. 원산지 제도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그 장의 수준으로 격상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요 내용은 결국은 그겁니다. 원산지 제도는 핵심은 그거죠. 원산지 제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원산지가 뭔지 왜 필요한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는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 그죠? 어떻게 표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거기에 혼란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주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은 아쉽게도 상당한 내용이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에. 지금까지 봤던 부분들은 대부분 법령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원산지 제도는 자주 개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여 위안을 삼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실제 필드에 나가시면 다른 거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요것만 거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대외무역 관리 규정 82조 원산지 면제 사유 다는 못 외우지만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뭐 다른 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유용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FTA의 그 확대와 관련해가지고도 원산지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무역, 불공정무역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정하게 무역을 했음에도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진짜 나쁜 짓을 해가지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외무역법에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런 공정무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국에 뭐 심각한 또는 피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뭐예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세이프가드 조치를.
그죠?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그런 세율로 조정을 하는 거고 대무역법에서는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입 수량 제한 조치, 그다음에 특정 국에 하는 특별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이고 그게 두 규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수출입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내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가격 조작을 하면 안 된다. 분쟁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적정 검사에 대해서도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10점짜리가 한번 출제된 거죠. 정주영 소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략물자 수출입이 한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외획동력 원료에서 이것도 한번 기출이 되었고요.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서도 기출이 되었고 질서 유지에 대해서도 한번 기출이 되었네요. 그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도 눈에 익혀두시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무역 그 대무역법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되는 거고 이제 좀 쉬셨다가 이제 교재로 이 흐름에 의해 가지고 개별 조항을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